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건 간에 거기에는 끊임없는 얘기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얘기거리를 듣고 싶어하며 또 남에게도 전하고도 싶어하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들의 언론과 또 그것을 보도하는 신문의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 있습니다. 나는 마산 지방신문의 편집자입니다. 신문은 여러분의 생활을 반영하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또 얘기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온 세계의 움직임까지 여러분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신문 지령이 3,500호를 돌파한 뜻깊은 날이기도 하며 사장은 이 지방의 유일한 지방지인 마산일보가 오늘의 역사와 면목을 갖추게 된 것은 오로지 사원일